자, 지금 이거는 너 베이스인 학생한테 시키려고 만든 거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갑시다. 그래서 편하게 그림판으로 만들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야기를 좀 해줄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까? 그러니까 4등급이라고 쳐봅시다. 4등급 위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1에서 3등급이 있고, 4등급 아래에는 5에서 8등급이냐, 9등급이냐, 뭐 아무튼 간에 5등급 이하가 있죠. 이 4등급, 정확히 말하면 4, 5등급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이렇게 나눌게요. 여기까지를 구분 짓는, 얘랑 이 위아래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 주어진 정보에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할줄 아냐, 못하냐를, 못하냐에 따라서 이 위아래가 갈리거든. 1에서 3등급이랑 4등급이.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아래에서 4등급까지 가려면은, 생각을 안 하고, 그, 안 한다는 게 아예,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계적으로, 제시된 정보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4, 5등급까지는 갈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린 지금 그걸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거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파트에서 기계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건 글을 기계적으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계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지문에서 빠르게 찾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지금 하나를 해볼 거예요. 비문학이 뭔지 알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사막 지문이에요. 요거 뭐예요? 비문학 중에서 과학 지문이죠. 그리고 이건 이 회화적 재현은 뭐죠? 이것도 비문학 지문이죠? 그러니까 문학이 아닌 걸 비문학이라 그러는데 요즘엔 독서라고 하죠. 나는 비문학이 편해서 그냥 아직도 비문학이라 그러는데 이 독서 지문, 독서 중에서 예술 지문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요 넘겨 보면은 이 자동차 엔진. 요것은 독서 중에서 기술 지문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넘겨봐서 바로 이거 뭐냐? 낙성비룡. 이 낙성비룡 지문은 독서가 아니죠. 문학 중에서 고전 소설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지문은 안할 겁니다, 우리. 그리고 요 다음 지문 김춘수 강우, 김종길 성탄재, 이성복 서예. 이건 뭐예요? 현대시죠. 문학 중에 현대시입니다. 이것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첫 정밀진단에서 해야 되는 지문은 사막 지문, 스타인, 이 회화적 재현 지문, 그리고 엔진의 사행정 지문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지문에서 1번 문단 정리, 그리고 2번 단어 찾기를 할 거예요. 하나씩만 제가 보여줄게요. 문단 정리. 간단합니다. 자, 보이지? 이게 지금 첫 사막 지문의 첫 문단, 둘째 문단을 지금 붙여 놓은 거예요. 이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히 볼수 있지만은 가장 효율적인 지문 독해는 한 절반 정도의 이해도로 지문을 쓱 한번 훑는 거예요. 먼저 훑어보고 여기에서 뭐 절반 정도, 50% 정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이 훑어보며 50%의 이해도로 풀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요.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여기에서 문제를 플러스 알파를 풀기 위해서 우린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지금 비어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여기서 비어 있는 50%. 여기서 비어 있는 50%의 이해도를 이 플러스 알파 추가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보충을 해주는 얘는 무조건 100%까지 전부 다 읽어야만 전부 모든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70%의 이해를 해도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가 있고, 90%의 이해까지 올려줘야 거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를 할때 처음부터 100%의 이해도를 갖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문제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때려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훑어보며 가장 중요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실제로 우리가 할이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은 요 사막 지문 첫 문단, 두 번째 문단을 가져왔는데 얘네들을 둘다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면서 읽으면서 요약을 하세요. 나중에는 실제로 우리 독서 커리큘럼 들어갔을 때는 전부 다 풀고 나서 나중에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게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이걸 하는 겁니다. 이 지문만 보면서 일단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모든 사막은 뜨겁고 새찬 모래폭풍이 불어대는 불모지일까? 사막 중에는 열대 사막도 있지만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과 같이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추운 온대 사막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지만은 문장이 아니라 단어, 나 같은 경우에는 단어로 정리가 될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게 아니면 설명을 해줬으니까 사막이란 아니면 사막의 정의와 사막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렇게만 정리를 해도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요러한 주제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단 내려가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저위도의 사막은 북회귀선이나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덥고 건조한 기후를 만들어낸다. 북회귀선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열대 사막은 이러한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이거 뭐예요?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 뭐예요? 저위도 사막 중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되냐? 저위도 사막의 위치와
특징인데 플러스 저위도 사막 중 북회기선에 있는 사막의 형성 요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까지 길게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지 이 문단 정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니까 50% 정도의 이해도를 갖기 위해서 빠르게 훑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읽으면은 50%보다 더 높은 이해도를 가지면서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문단을 요약하는 요것을 실제로는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지문을 만났을 때 처음 이렇게 독해 시작하면서 스르륵 읽어가면서 머릿속에서 아, 요런 문단이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끌고 갈수 있는 최대 단위가 한 문장 단위인 거예요. 이게 넘어가 버리면 머리가 기억을 못 해. 그러니까 얘 역시도 실제로 우리는 슥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안고 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가면은 100% 까먹는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무엇이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지 핵심 키워드를 포착을 하자면 저위도 사막과 단어 하나만 더 생각을 해주면 저위도 사막, 북회기선 사막의 특징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하진 않았지만 여기다가 핵심 단어 한 문단에 하나에서 두개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돼요. 많으면 세개 정도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정말 완벽한 것은 이 정리 있죠.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이 핵심 단어와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 문단은 읽으면서 사막 지문이구나 들어가죠? 읽으면서 저위도 사막이네. 그리고 읽다 보니까 북회기선에 위치한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 저위도 북회기선.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단에 한두 개 정도 핵심 단어를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많으면 3개, 그리고 읽으면서 체크를 해보고, 거기서 파악한 흐름을 바탕으로 문단 정리를 하는데, 언제나 전부 다 핵심 단어가 문단 정리에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단 정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라 좀더큰 맥락의 정리.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사막에,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사막의 장점과 단점. 뭐, 요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굳이 이렇게 단어가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이 저위도와 북회기선. 이 지금 가상적으로 이게 지금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이 문단의 정리를 사막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만약에 했을 때, 저위도 사막, 북회기선, 이런 구체적인 단어가 문단 정리에 안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할 거는 문단을 정리를 하고
핵심 단어를 표시해 보는 겁니다. 이게 1번 과제입니다. 그리고 2번 단어 찾기인데 얘도 좀 어떻게 해볼까? 일단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아이고 씨.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단어 찾겠네. 이거 미리 읽어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어, 어구 또는 문장을 지문에서 찾아서 표기하기입니다. 표시하기입니다. 미리 읽어놨죠? 덮어 쓸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어나 아니면 단어의 집합인 어구나 문장, 이 어구들의 집합인 문장을 지문에서 찾아서 표시를 할 건데 색깔 있는 펜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그 뭐지? 반투명 펜 그거 뭐라 그러냐? 하이라이트라 그러냐? 그 형광펜이라 그러나? 형광펜? 하이라이트? 뭐라 그러지? 마커 뭐라고 하지? 요런 식으로 그 덮어 씌우는 거 형광펜 그건 형광펜이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형광펜 그걸 많이 좀 찾아 많이 최대한 네다섯 색깔 이상 형광펜이나 사인펜을 구비를 하세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필요해요. 나중에 되면 다 안 쓸 거긴 한데 나중에 되면 두세 하나 검은색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세 가지 색깔 정도만 쓰긴 할 건데 지금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자, 왜 많이 할수록 좋느냐 같이 해볼게요. 2번 과제였죠? 단어 그 중에서 제가 해야 되는 문제를 지정을 해줄게요. 이거 줄 때 일단 이건 해야 되는 건데 앞에 두 개만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만 자 위글로 미로 알 수 없는 것은 문제를 풀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단어를 찾는 거예요. 지각변동과 사막의 형성인데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사막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왔지. 사막을 찾는 것은 나중이야. 먼저 지각변동을 찾고 나서 이 지각변동을 찾고 이 근처에서 사막의 형성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지각변동. 지각변동을 찾아줍시다. 지각변동. 지각변동. 지금 안 읽고 하는 거죠. 읽고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지각변동.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지각변동? 여기 또 있나요? 없죠. 지각변동, 지각변동 있는데 호주 대륙의 사막들도 이와 유사한 맨 마지막 보면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앞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각변동 그리고 사막의 형성이라는 곳 찾아보시면은 형성 지각변동 이렇게 하다보면은 찾게 돼. 뭐?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지각변동이 뭐?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 근원적으로 중요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역할을 하였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오케이? 우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색깔이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타클라마칸 사막은 뭐예요? 온대 사막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타클라마칸은 어디죠?
타클라마칸 여기 있네요. 아, 타클라마칸. 타클라마칸. 온대 사막. 온대 사막은 어디 있죠, 또? 온대 사막.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추운 온대 사막. 이 사막은 어떤 사막이죠?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이에요. 타클라마칸 사막은 대륙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막이에요. 그러면 이 사막은 어떤 사막이죠?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는 온대 사막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가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봐봐요. 이 온대 사막이라는 녀석을 찾으려는 생각을 안 했다면 2번 선지는 판별이 불가능했어요. 요거를 찾아줬어야만 타클라마칸 이야기만 해가지고 타클라마칸만 보다가는 안 나옵니다. 온대 사막까지 같이 찾아줬으면은 요렇게 됐겠죠. 오케이? 요런 식으로 모든 선지들을 찾아주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읽으면서 선지들의 판단이 되면은 동그라미, X 이런 거 치면서 문제까지 풀어도 되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최대한 많이 이러한 핵심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볼까요? 그냥 핵심 단어가 뭔지? 이 3번 선지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 형성의 영향까지가 핵심 단어인 거. 이걸 갈라가지고 요 녀석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요 녀석, 이 사막 두 개를 먼저 찾아주고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찾아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4번 지구상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사막. 이건 굳이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의 사막 그리고 북반구 중위도 지역 요렇게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이건 뭘 먼저 찾아야 될까요? 바로 이 북반구 중위도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 안에 대부분의 사막이 있는지. 요것이 더큰 개념이니까 요 안에 대부분의 사막이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거 5번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 타클라마칸 사막을 찾아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지형적 그리고 지리적 둘다 작용을 했는지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아,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이 해야 되는 문제를 이제 이거 뭐냐, 게시물 줄때 정해가지고 줄게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과제를 다한 다음에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제를 한 거를 3번. 과제한 것. 제출하는데, 이거는 본인 게시판에 한 다음에 톡으로 제출했다고 보고를 해도 되고, 그냥 톡에다가 제출을 해도 됩니다.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과제하는 학생들은.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은 일단 설명은 다한 거예요. 이제 게시글을 주겠습니다. 이 동영상 올려놓고.